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런던맨에. 예, 안녕하세요. 혹시 런던맨 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팬이에요. 보통 이런 분위기면 저희가 특별한 미션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 아, 저, 아, 나 특별한 거 싫은데. 그냥. 아, 이런 거구나, 느낌이. 걷지 말고 뛰어라. 게스트 미션 1대치. 런닝맨과의 대결. 오늘 당신은 스파이입니다. 그리고 런닝맨 멤버 중 스파이 파트너가 있습니다. 파트너를 찾아 런닝맨 전원을 아웃시키세요. 끝까지 들키지 않고 전원을 아웃시키면 스파이 승. 1대7이요? 네, 말씀드린 대로 전부 다 아웃시키면. 아, 내가 어떡해. 내가 능력자를 다 어떻게 제가 아웃시켜요. 만약에 최준 씨가 스파이 인형을 들키게 된다면, 네, 그럼 저는 지는 거네요. 뭐가 끝납니다. 바로 끝나요? 네, 바로. 저희까지 와가지고 바로 끝나요. 바로 끝나요. 오늘 연말이니까 어마어마한 상품이 기다리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지금 부산 시티투어 버스를 타고 다 같이 이동할 예정입니다. 우와. 모두 같이? 의상을 갈아입으신 다음에 버스 앞으로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발! 지준 씨랑 오늘 하루 종일 저기 지준 씨가 예능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자고. 네. 한번 외쳐주세요. 지준 씨, 한번 외쳐주세요. 외쳐줘요. 같이 한번 외쳐줘요. 가요. 지준 씨 한번 갑시다. 정말. 출발. 혹시 여배우세요? 여배우시고 근데... 진짜 초특급일 것 같아요. 아니 우리끼리 있는데 몰입하라고 뭐가? 몰입하라고 그니까. 아니 굳이 지금 대리 형 지금 우리 알고 있지 않아?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 우리 알고 있지 않아? 이렇게 얘기해서 아니 제가 승리 진짜 열심히 한다. 진짜 열심히 한다. 체질 완전 몰입하셨네. 정말 몰입해. 눈빛이 지금 최준 씨가 완전 흠뻑 빠진 손뻑. 의지 표정 뭔지 알지? 정말 선배님 눈빛이 벌써 맞지 않나 들을 때 빠져 있어요 지금. 내가 능력자가 어떻게 제가 아웃시켜요. 능력자를 어떻게 아웃시키네요. 근데 중간에 파트너가 있다고 했는데 그 일곱 명 중에 한 명이 제 파트너인 거예요? 방금 들으신 대로 파트너를 찾아서 런닝맨을 전원 아웃시키는 게 그렇지. 미션이잖아요. 스파이 파트너는 제가 보기엔 정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한 명을 사실... 직접 고르세요. 게리 어때요? 저요? 저 사실 없어요. 게리 오빠 아니죠. 제가 보기에 어떻게 제 느낌상으로는 스파이를 해도 지우 씨도 안심이 되면서 뭔가 제일 그럴듯한 게 두 분인 것 같아요. 하하하고 종국이 둘 중에 하나가 사실 근데 하하가 또 여자 게스트는 게스트 안정시키는 건 저희가 최고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꾸 있는 거야. 그래요. 그래서 저한테 맡겨주세요. 오늘 여왕처럼 모시겠습니다. 아유 이층 버스인가요? 저건가요? 지금? 저기 우와 저 유리창이 되게 죽겠다. 되게 죽겠다. 아니 지금 겨울이에요. 뭐하는 거예요 지금. 겨울이라고요. 아 지우 씨 지금 저 그나마 다행히 드레스 안 입고 타는 게 다행이에요 지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완전 추워! 달리기 싫어! 추워! 이게 설득도 몰랐는데! 겨울연가 있잖아요. 배웅준 씨 처음 만난 장소도 버스. 맞죠? 버스에서 처음 만난 장소. 네, 맞아요. 맞죠?